네, 오늘은 10장의 My Dear Aunt Sally 이 부분 번역하는 과정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My Dear Aunt Sally, Sally 이제 영어에서 숙모, 이모, 고모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친애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더 친근감이 갈까요? 이모로 하고 해도 되겠고. 네. 가장 좋아하는 이모가 3주 동안 가족을 방문하러 온다고 가정해보자. 모두가 이모를 반갑게 맞이하고 예의 바르게. 첫째 날밤 셀리 고모는 테이블의 맨 윗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는다. 저 테이블의 맨 윗자리. 상석? 고모라고 지금 계속 그랬네요. 상석에 앉는 정도면 이모와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고모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전체 흐름을 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밤에 셀리 고모한테 모두 그녀를 위해 평상시 이제 자리 바꿔앉는다는 거죠. 숙모가 있고 그러니까 아빠의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 봐. 바꿔앉는다. 디저트가 제공될 때 디저트가 제공된다. 뭐 너무 거창하죠? 디저트가 나왔을 때 셀리 고모는 저 고모는 뭐 어른이니까 나는 이 가족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스러운데. 근데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주 못 봐서 자주 못 와서 아쉬워요. 여기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너희 여기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삶에 대해 좀더 알아가고 싶어. 뭐 투박하긴 하지만. 디저트를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멈췄다. 뭐 눈을 마주치 당황했다는 뜻이겠네요. 모두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그리고 계속합니다. 한다. 그리고 괜찮다면 내가 먼저 할게. 상석에 앉으셨으니까 내가 먼저 해볼게. 네. 물론 물론 that makes a difference. 그것은 차이를 그러니까 남을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하니까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 줬다는 뜻이겠네요. 다행히도 물론 그 덕분에 변화가 덕분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아가 그림 눈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보입니다. 현명하게도 이 고모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고모는 오는 무엇을 어떻게 공유해 어떻게 공유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뭐 일단 그냥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가게를 갔다가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서 가게에 악령을 두고 왔다는 깨달고 돌아오는 길을 찾았고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 길을 잃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결점에 대해 듣는 것을 즐긴다. 다음으로 그녀는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죠.
다음으로 그녀는 부엌 창문 밖에서 새 모이통에 접근하려는 이 다람쥐의 익살스러움을 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와서 오늘가 오늘 있었던 그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이건 뭐 프렌의 기억에선 쿠아드네프 어떻게 지냈어?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모임 있을 때 특히 전화공 할 때도 이렇게 무슨 주제가 있다고 늘 있지만 그래도 그거 전에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2주 동안 뭐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모는 그녀는 우리는 특히 쓰지 않고 고모는 라일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음명을 빌려줌으로써 그녀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는지 라일리가 어린애인가 보죠. 고민형을 볼까요? 피지텔 하울 릴리가 Keep feel welcome by lending her favorite teddy bear just till you comfy comfy 편안하게 get comfy comfortable 지우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모는 라일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민용을 빌려주면 그녀가 어떻게 환영하게 만들었니? 그 고모가 어떻게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한다. 고모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한다. 그리고 말하길 다음은 누구지?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공유할 세 가지 가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손하게 경청한다. 모두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다. 둘째 날밤 셀리모는 유쾌하게 의식을 반복한다. 쿠아드네프 프렌의 교육을 연상하게 하는 둘째 날 밤에도 셀리 고모는 유쾌하게 의식을 반복한다. 다시 한번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간의 재미를 주면서 she goes first poking a little fun as 자신에게 little fun as 자신에게 약간의 재미를 주면서 자신을 만개한 라일락 덤불을 묘사하고 아무런 부탁도 받지 않고 그녀의 차를 세차해준 생쌍둥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엔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할 말이 있다.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할 말이 있다. 쌍둥이들은 지루한 수학 준 숙제에 대한 총극도 준비를 했다. 아, 네. 네, 여기 약간 여기 어색한데 자 여기 이 정도로 해서 속도감 있게 번역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한글에다가 또 붙여놓고 네 번역을 할때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초벌 번역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